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 남기 선생님께서 오셨는데요. 청평암에 그 미술 어린이 미술 심사로 오셨다가 제가 청평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오기는 왔었는데 누가? 청평을 처음 왔대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분 청평을 안 오고 예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선생님? 방에서만 오는. 아, 청평 문제가 아니라 뭐 이 정말 가까워도 평생 못 가보는 데가 있지. 근데 오늘 오신 건 정말 환영드리고요. 제가 짧게 네네. 오셨으니까 네. 왜 이렇게 표현했나 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랑다리 미술관의 손일광 아티스트입니다. 자, 연세가 비밀이라서. 아니. 경력을 좀 간략하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끔은 이런 얘기 해요. 손님 오시면은 비 오는 날 오면 오늘은 좀 젊어지실 겁니다 하면은 그 얘기를 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비 맞으니까 무거워지니까 시간이 늦게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해야지 젊어진다는 것 좀 늙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이렇게 네네.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여기 뒤에 보면 자판이 잔뜩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네. 우리 들어오는데 타작이 있는 것처럼 네. 타작이나 키보드는 때려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 없어졌을 때 이것도 그때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네. 이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걸 만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가뭄식으로 바뀐 건 뭐 이 핸드폰 나오면서 벌써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그냥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거 만드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이튿날이 이거 제삿날이 되는데 이 키보드는 네.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한만인 씨가 여기 사장으로 내일 부임을 하면은 제가 하는 얘기대로 이렇게 하면 1등 사장이 돼요. 가서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군데 잘 봐주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 없어진 타자식 가지고 우리 많은 직원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빨리 가뭄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급하니까 내일이라도 기한 올리세요 하고 얘기하면은 1등 사장이 되는데 그 1등 사장이 오면은 이거는 그 이튿날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제삿날이 되면 이거 플라스틱 조각이었네 하고 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인천에 이거 수출하는데 알아가지고 한 추록 사다가 여기 붙였죠. 노랑다리 미술관 모든 벽은 타일인가 하고 보면은 키보드 아래에 그래서 키보드 아래로는 내가 한국의 재벌 순위 속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은 왜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하면은 네 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고개 끄덕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 작품이에요 하면은 고개 끄덕해. 세 번째 못생긴 미즈덩어리 같아서 붙였죠. 네 번째 우리 문화는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이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붙인 겁니다. 이렇게 왜 두 개 빼고 메주덩어리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두 팔이 반지름이라서 이렇게 홀을 그리는 거가 제일 행동과학에 맞아요. 힘이 안 든다는 얘기. 부채꼴로 일하는 거가. 근데 얘는 의외로 직선 일을 요구를 해요. 만약 여기에 습관이 된 사람이 이게 나왔으면 한 대도 못 팔아먹는 마이너스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고 네 번째 네.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이 문화가 아닙니다 하는 대목은 아들놈이 아빠한테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너 빨리 컸다 내일 가서 사줄게 하는 아빠 가위 없어요. 그래? 내 거 하루 종일 안 쓰는데 잘 됐다. 너 내 거 같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래. 아빠 싫어. 내 책상에 이런 색깔 올려놓기 싫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하나 있으면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내미가 뭐라 그래. 요때다 하고 하는 얘기가 아빠 나간 김에 핑크색 하나 사주세요. 저는 테이블에 핑크색 얹어놓고 싶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름다운 색깔이 키보드가 한 대도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왜 멍하게 살고 있나 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얘기예요. 설명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네, 네, 네. 자, 진행을 자, 네. 맞았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예, 위로 올라가죠. 요 가운데로 가면은 예. 이 얘기예요. 화가라는 사람들은 사각형 프레임에만 한번 갇히기 시작하면은 평생 이거가 자기 세계예요. 여기에 맞는 답도 있고 여기에 틀린 답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사는 불쌍한 예술인은 되지 마라. 그래서 이 사각형 프레임에서 좀 탈피해 보세요. 탈피해 보세요. 이렇게 괴물딱지처럼 변한 인간. 하늘을 보니까 CO2가 꽉 차 있어요. 이 CO2는 공기보다 1.5배 무거워요. CO2를 처음 만든 사람은 불란서의 1731년 요셉 브렉이라는 과학자인데 대리석을 태우면은 거기서 CO2가 나오고 남은 재가 요거예요. 생석해. 그래서 CO2를 처음 만들었는데 CO2는 우리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에 CO2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멸종기를 겪은 중에 세 번을 멸종기를 겪어요.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산소를 먹고 자라는데 나무들은 CO2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지구에 나무가 꽉 차서 뭐 나이타도 없고 그렇지만 번갯불하고 화산이 많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3억 5천 년 전에 세 번 지구가 홀라당 타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백악기 때 탄 재를 지금 우리는 석탄으로 꺼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다섯 번 멸종기 중에 CO2가 차지한 건 세 번이고 네 번째는 돌덩어리 10km짜리가 멕시코 반도 유가탄 반도에 충돌을 해요. 네. 그거가 6600만 년 전인데 충돌을 해서 그 에너지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또 다 죽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 꼬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우루스가 그때 사라지고 다시 복원이 안 됐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수소 원자 하나가 뭘 끌어다니고 또 산소를 만나서 이걸 만나고 또 참 중요한 거는 만나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물질을. 네. 참스라는 입자가 있어요. 아름다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다음을 만들까 하는 노력을 또 해요 얘들이. 이 유지하는 건 접착 입자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물론 접착 인자가 나는 패션을 했으니까 내가 과학자가 됐으면은 접착이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봉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하나의 인자가 10억 분의 1초 동안에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물질이 그냥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너무 신비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
돌덩어리는 그 유가탄 반도에 칙술루브라는 동네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돌 이름을 칙술루브라고 명명하는데 그 뭐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고 다섯 번째는 지구는 한 판이었는데 땅은 한 판이었는데 다섯 개로 잘려지면서 모든 생명체가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의 생명체가 죽은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인자가 어떻게 크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노랑다리 미술관에 셋이 서 있다는 그 확률은 정말 숫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만나고 얘기하고 한다는 거는 정말 남한테 미운 말 욕하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정말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착하게 살자니까 제가 드리고 그러면? 싶은 말이에요. 문제는 CO2의 이 네 번째 지금 이 돌아 있어요. 네 번째. 네. 그 자연은 우리한테 달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작년에 하와이 불났을 때 감당 못해요. 스페인 불났을 때 감당 못해. 캘리포니아, 캐나다 뭐 감당 못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멀쩡하니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새끼가 이 둘레 4만 킬로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존재하려면은 살려면은 우리는 지금 뭐보다 급한 거가 환경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고향에서 학교 안 가고 내과에 가서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저기를 건너갈 거야 해서 1학년 때 건너갔다 왔는데 내가 서울 와가지고 고향 가보니까 그 내과가 또랑이야 요만한 또랑을 나는 목숨을 걸었구나. 그 얘기는 나이가 들수록 지구는 자꾸 작아지는데 이 작은 이 보물단지를 우리가 어떻게 닦고 관리해야 되나 하는 문제 이거는 예술의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 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뭐가 머리가 그걸 머리가 쥐가 살짝 나야 되는데. 쥐가 살짝 나야 되고 그런 걸 머리카락이 살짝 올라가야 돼. 하나 더 들으셔야 돼. 이 자체가 그냥 예술이다. 예.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참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살면서 뭐 노래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고 잘하는 사람도 각자 다 분야가 틀리지만 그래도 공통 분모가 제일 큰 거를 잊어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변기 작품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맛있고 깨끗하고 영양가 좋은 걸 먹게 되면은 그 이튿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내가 볼일 보다가 머리에 스쳐 지나간 거 요거는 요게 지나갔습니다. 요 얘기예요. 요거라는 건 이 우주에서 제일 빠른 속도 빛의 속도하고 버금가는 속도가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그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빛은 조금 전에 간 애한테도 내가 그랬어. 너 초당 30만 킬로라고 외우지 마. 지구 일곱 바퀴 반 돌아. 1초에. 그거 외우는 거가 훨씬 좋아. 지구 둘레는 4만이야. 그럼 47에 28 반 하면은 30만 킬로야. 그렇게 알게 되면은 네가 지구 둘레를 알고 지구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알게 되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 그 꼬마에 그래서 열심히 그림 그려서 나한테 설명해 주고 가. 그거가 내 행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자.
이 4만 킬로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네. 78억이라는 바글바글바글바글한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은 사람이 모자라대요. 아. 2, 30년 되면은 뭐가 문 닫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이 있어요. 옆에 돌. 절대 안 모자래. 남아요. 남아요. 자, 아, 예. 얘기 조금 빗나가지만 이걸 나중에 갖다 붙일게요. 아, 의사의 꿈. 네. 내가 요새 의사의 꿈을 좀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의사도 참 자유스러운 직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사는 돈은 많이 벌지만 한번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찡그리는 사람만 와.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 없어요. 자, 돈은 많이 벌어주지만 이게 내 직업으로 맞나 의사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꿈은 앞으로 20, 30년 후에 이렇게 변해요. 아, 우리도 좀 자유스러운 직업. 자, 필드 나가서 골프를 치자. 그러면서 간호원이 데이터 시계로 종합 정보를 환자의 정보를 보내주면 그래 메토기 로봇 그거 준비해놔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얼마에 날 갈 거야 이러한 직업 그게 의사의 꿈이에요. 그 의사의 꿈은 앞으로 20, 30년 안에 이루어져요. 작년에 우리 집사람 신장 하나 떼어냈어요. 의사가 떼어낸 거 아니에요. 로봇이 떼어냈어요. 몇 천만 원대로 보험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부정을 해요. 과거의 관념 가지고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과거의 관념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뭐가 얼마큼 모자란데 내가 그거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가 얘기한 건 내가 제일 나중에 잊어먹지 않는 페이지가 요거예요. 미래를 서스름 없이 예측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밖에 없다 하고 우스갯소리를 써놓은 거가 엘빈 토플러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데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참 어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맞는 얘기예요. 의사는 앞으로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한만인 선생한테 이거 물어보고 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의사가 모자라대요. 잘하고 있어요. 27년 동안에 1개의 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27년이면 그건 30년이에요. 30년에 변하지 않고 잘 왔어요. 30년 전에도 그 얘기한 거예요. 대란이 온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 박정희 대통령 위대해. 경부고속도로 냈어. 경부고속도로 내니까 톨게트에 돈 받는 여자들 무수히 있어야 돼. 고속도로는 앞으로 많이 더 생겨야 돼. 돈 받는 여자는 더 많이 준비해야 돼. 여기서 머리가 끝난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더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내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하면 아파트 당첨권 하나 줬어요. 4, 50년 전에요. 자,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이게 슬로건이야. 근데 지금 와서 맞아요?
안 맞잖아요. 네. 아, 하나 만나서 잘 길러져. 아, 안 맞아요. 그때 독일이 우리 같은 환경에 지금 처했어요. 그래서 30년 오면 이거 국가 간판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 잘하는 민족이 어딨나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까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사람은 착실한데 어휴 덩치가 작아요.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인마 구석에서 일하는데 덩치 크다고 자랑했어? 착실하면 되는 거야. 모시고 와. 여자는 간호원으로 와. 이래가지고 독일이 그 경우를 견디게 돼요. 넘기게 돼. 그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네. 독일은 그때 국가가 모든 책임을 책임져 줬어요. 한 사람도 월급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국 드림의 꿈 해서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뭐 필리핀에서 오죠? 국가가 임금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 모질하대. 네. 제일 먼저 해결할 건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거예요. 그거 하면은 너무 감이 다 답답해. 안 모질해 절대. 내가 지금 85이잖아요. 105세, 20년 후에 105세 돼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 아, 맞았지? 네, 그러니까 아, 그럴 같아요. 겁니다. 선생님, 현재 85세. 85세. 젊으시네. 네. 자, 네, 여기 갑시다. 여기로 가시오. 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쪽에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보고 더럽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얼마 걸릴까? 78억이 1초도 안 걸려. 병원이 더럽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그게 광속이라는 얘기에 내 빛의 속도나 비슷한 속도가 또 있구나 하는 건 똥을 보고 더럽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빛을 보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문제는 중간을 미분해서 생각해보면 반절 나간 부분은 똥이라서 더럽고 안에 있는 반절은 음식이라서 깨끗해. 두 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거 가지고 틀리게 판단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남보다 먼저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거리적거리는 울타리 서너 개는 치울 수 있는 에너지를 병의 작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건 조금 이 조금 위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만 얘기할까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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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게 제가 그 많은 스승을 평생을 나는 스승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늘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한 7, 8년 전에 7, 8년도 더 됐나요? 더 됐어요. 어쨌든 10년은 됐어요. 네, 여기 곰새 처음에 딱 와서 이 작품에서 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을 쭉 들었는데 어떤 선지식인을 만난 것보다 내가 위대한 그 깨달음 같은 거 이런 걸 느꼈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는 올 때마다 나 혼자 듣는 건 의미가 없어서 늘 선생님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카메라를 들이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올리지. 그전에는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빠져가지고 뭐 한참 다녔지. 한참. 그래요. 오늘 아마 아니, 처음이라서 얼떨떨 하실 텐데 조금 아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선생님 정도 되셨으면. 아니, 네. 좋아요. 정말 이
아티스트의 세계는 무한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펼치느냐 그 사고 자체도 물론 결정하기가 힘들지만 나 스스로 이렇게 직접 행하시고 계신 그 자체부터가 그냥 이건 예술가를 넘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제가 인사동에서 다니면서 예술가 이상의 것이다. 아니 뭐 당연하죠. 제가 인사동을 다니면서 한 500여 분 정도의 작가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거 잘 아시죠? 네. 매일 다녔어요. 이 올 여름 굉장히 그냥 이때 제가 족저근막염 걸려서 다리 직직 끌고 다니면서도 오기로 다녔어요. 다니면서 많은 작가분들 영상을 찍어가면서 꽤 많은 숫자의 작가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입이 떨어져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나는 그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라고 꼭 그러거든. 근데 네. 보통은 작가의 작업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캔버스 놓고 물감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기 선생님은 여기가 한 2,000평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네. 맨 땅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신 거지. 네. 예, 그것도 70 넘어서 그죠? 70, 60 후반. 모르겠어. 나는 70 나이, 넘어서네. 나이는 모르겠어. 여기 몇 년 됐죠? 지금 몇 년 됐죠? 노랑다리가 시작하신 지가. 자. 16년 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70 넘어서 오신 거야. 지금 85세시니까. 그 자체가 되잖아요. 70에 오신 거네. 60. 네, 70, 80. 네. 자기가 이 시대, 이 시점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70 다 되셔가지고. 네, 그게. 예, 네, 그래서 작가는 이제 사람들 내가 70 이상 되신 분들한테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해 이러실 때 선생님은 땅을 파셨다니까? 그게. 남다른 거죠. 자, 제가 예. 이건 선생님께서 유명한 명동의 의상 디자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의상 디자인 하셨을 때 쓰던 이게 뭐죠? 이게 핀? 저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우리 요게 네. 클립 하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걸 제가 정말 여기서 막걸리 마셔가면서 한 6개월을 이걸 꽂아가지고 올리니까 그때는 십몇 년 전에 요만큼이었어요 기레기가. 근데 이게 들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옷걸이로 늘어지지 말라고 이걸 해놨는데도 이제 땅까지 작품이죠. 아 여기 이제 제대로 이제 뭐를 저기 강철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나는 그래 참 이 작품이 너무 좋다. 내가 이 전의 의상을 많이 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라서 이거 하나 보관하고 있어. 클립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예. 우리는 왜 머리를 바꾸어야 되나 하는 네.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1919년 1월 3일이 중국의 창어사오라는 로켓이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아침 뉴스에 나온 날이에요. 달은 공전과 자전이 똑같아요. 공전과 자전이 지구는 365에 24시간이라서 틀리니까 이게 자꾸 보이는데 이거는 그 큰 땅덩어리가 1초의 차이도 안 나게 공전 자전이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달 뒷면을 우리가 못 보는데 그래서 달 뒷면을 보기 위해서 오작교라는 로켓을 달 주위를 돌게 해서 여기 있을 때 전파를 해서 반사각에 의해서 뒷면을 보고서 착륙한 거가 창어 4호고 금년에 창어 6호가 뒷면에 착륙해서 흙을 파가지고 와서 중국 애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달 뒷면에. 자, 내가 이 뉴스를 듣고 이 오한마루 머리를 맞은 거는 내 일생에 이 남준이 형 편지 옛날에 받았을 때 그 이 한 번 맞았고 두 번째 뭐 하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 전이 이
예술할 때 명동에 맨발 벗고 다닐 때 비만 오면 맨발 벗고 포도 탁 메고서 가면은 그렇게 아스팔트가 시원하고 발도 시원하고 깊 철벅철벅한 가죽 속에 냄새 나는 발을 비 오는데 한 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 못 벗고 사는가? 뭐에 짓눌려 가지고 그 시원한 아스팔트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나? 그게 또 두 번째 맞은 거예요. 이게 나를 세 번째 때린 거예요. 자, 바로 이 생각에서 우리 미술관 생긴 역사가 천 년이 됐는데 천년 동안에 우리는 미술관 가서 액자의 뒷면을 한 번도 봐본 사실이 없습니다. 요 얘기예요. 인간은 보이려고 한쪽만 왜 보이고 살았는가? 그게 관념이라면 뒷면을 볼 수 없는 뒷면을 생각할 수 없는 머리로 변했습니다.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구로 박물관 가도 못 봐요. 요만한 모나리자 요만한 거 몇 백억 가가지고 권총 들고 서너 놈이 서 있잖아 항상. 우리 집사람이 여보 빨리 와 줄 짧아져서 빨리 사진 찍어 그럴 때 내가 왜 사진을 찍지? 나한테 오는 느낌은 정말 없어요. 작품으로서 비싸다는 거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 그거지. 작품이 뭐 느낌이 와서 내 머리를 때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 한 달은 27.7이에요. 음력으로 27.7일이 한 달이에요.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달은 이 하루에 13도씩 움직여요. 13도씩 돌고 지구는 15도씩 돌아요. 그래서 360 나누기 15 하면 24예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 되는 거예요. 요거는 13 요거는 한 음력 한 달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오는 거가.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13도 움직이고 15도 움직이면 사람들 다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 360 우리가 만든 도수예요. 달하고 우주가 움직이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개들 입장에서 만약 설명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딱 정확한 답이 머리에 곰새 꽂힐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틀리네 다리. 아까 변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얘들 운동에 대해서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나는. 그래 이 생각이 끝이지 않으면은 항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부피라는 거 길이 면적 부피 이 세 개의 단어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 아직도 이 머릿속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4승이 뭘까? 3승은 부피인데 4승은 뭐일까? 그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처음 썼어요. 여기 4승이 있어요. C4승. 빛의 속도 30만 킬로의 4승. 남들은 야 30만 4번 곱하면 4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부피 다음에 뭘 거야? 그런 얘기예요. 부피 다음에 뭐가 있는데 우리의 이 머리로서는 이해 가지 않는 형식일 거야.
이런 얘기죠. 자, 1초도 틀리지 않는다는 건 이 운동이, 다리 운동이,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몰랐을 거예요. 1초 틀리면 180년 되면 달 뒷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365에서 한 뒷면이 180도니까 1년에 1도 움직이는 것과 공전자전이 틀리면 180년 되면 달 뒷면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게 정밀하게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시 얘기하는 이치대로 살, 순리대로 사는 방법, 이치대로 사는 방법이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 한 선생 얘기 들었나? 우생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순리대로 사는 건데, 어느 맥가에 말하고 소하고 건너가는데 항시 말은 헤엄을 잘 쳐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소한테, 야, 너무하니 이놈아, 빨리 건너와. 어? 비웃었는데 장마가 진 날 소는, 아니 말은, 야, 나는 수영 실력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수영, 힘들여서 수영해서 건너다가 중간 가가지고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실려가서 죽겠대. 근데 소는, 아, 나는 원래 수영을 못하게 태어나서 나는 물한테 맺기에 돼. 그러고 그냥 들어가. 그래, 또 내려가. 그래, 뭐 100리를 가든 200리를 가든 또 내려가다가 코너에 걸리면은 올라가는 게 소예요. 그래서 장마철에 뭐 멀고 저 위에 이거 보고 주인 찾아줬습니다 하는 게 우생마사예요. 근데 이 1초도 허락하지 않는 우주의 이 태압 같은 감는 이 시계 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야, 이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운동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그렇구나. 그게 순리대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즐겁다고 할까? 좀 자만해질까? 사람이에요. 12시간이에요. 10시에요. 그거 이건 정말 20년 앞으로 되면 시계가 나와요. 아, 24시간짜리가 아니고. 내가 저 십진법 시계에는 무주행하게 되면은 초단위로는 지금 다 10진법이야. 근데 올라가면 12진법으로 바뀌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시간이야. 그게 10진법이 돼야지 해결돼요. 12진법하고 10진법하고 홍은용에서 쓸 때 오차를 생각하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도 다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